글렌뷰의 맛집 시로이 스시. 뉴스 매거진은 시카고 지역 외에도 미국과 캐나다의 한인 4만 5천 가구에 티보 플레이 네트워크를 통해 방송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서비스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연주회가 막을 내리자 가족의 축하가 이어집니다. 누가 제일 예뻤어? 당연히 저희 할머니죠. 저희 부인이 최고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줬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여러 단원들하고 같이 합창을 한다고 해서 저 멀리 쿠웨이트에서부터 뛰어왔습니다. She's always been a beautiful singer all her life.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 올해도 만석 가운데 뜨거운 갈채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해 한 해 우리 가족들과 친지분들 앞에서 이렇게 아직도 제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또 가리키는 우리 지휘자님한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병상에서 일어나 다시 합창단에 합류한 박태주 씨에게 이번 연주회는 특별한 감회를 남겼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 특별히 또 내가 좀 다리도 아프고 힘이 많이 들었는데 끝까지 하게 돼서 더 고맙고. 5년 전 창단된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은 뜨거운 호응 가운데 16곡을 연주하며 2시간 넘는 음악회를 장식했습니다. 서정적인 가곡의 선율로 가을밤을 장식하고 귀에 익숙한 명곡으로 흥겨움을 선사했습니다. 시카고 레이디 싱어즈의 중창 무대와 시카고 아버지 합창단의 우정 출연으로 음악회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영어로 성가를 부르기도 하고 빌보드 1위 팝송도 열창하며 다양함 가운데 음악으로 하나 되는 합창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자랑했습니다. 어머님들이 즐겁게 하셨는지 모습을 뵈니까 너무 감사해요. 얼굴에 그 웃음꽃이 끝까지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연주라는 것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객이 즐거워야 하는데 관객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한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 평균 연령 70세, 단원은 70명을 헤아립니다. 그러나 어머니 합창단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시카고와 한국에서 적지 않은 무대에 초청되며 한인 합창단 가운데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은 어떤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노래해서 행복해진다, 그런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많이 힘이 돼서 시작해보자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지내는 동안 무겁고 또 걱정스럽고 이런 것이 있는데 노래 연습을 2시간 하는 동안은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삶의 어떤 아픔도 있었고 이 나이가 된다면 그게 다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기에 인발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가지게 됐고 또 조인도 하게 되고 거기서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프라우드한 소리가 없는 사람이 없다. 누구든지 다 좋은 소리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모두 용기를 갖고 한 번씩 막 내봅니다. 어느 날 노래방을 가서 내가 노래를 했더니 주위 분들이 임대덕이 아주 이제 합창단 가더니 노래가 늘어졌다고 날더라 가수라고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움츠려 있던 그런 어떤 꿈이 있었습니다. 이 꿈을 합창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제가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저로서는 아주 기쁘고 합창단에 와 있는 것이 항상 즐겁습니다. 행복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에서 행복하다는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 그곳에는 열정과 꿈, 치유와 화합이 있었습니다. 한편 뉴스 매거진은 어머니 합창단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의 행복이 있는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뉴스 매거진 오영빈입니다.